네, 세계의 대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세돌 9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바둑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명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두 해설위원 어떻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명국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네. 서로 간에 완벽하게 두어서 이제 두어진 것도 명국이고 네. 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양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머리 싸움, 뭐 네. 이렇게 치열한 예, 그런 내용이었고 특히 이제 이세돌 9단 입장에서 보면은 1, 2, 3국을 모두 실패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타파법, 예, 그걸 이겨냈다. 네. 예, 그것도 정말 드라마틱한 바둑 내용으로 이겼다라는 점에서는 명국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민표 9단 네. 오늘 정말 개가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네. 바둑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 2, 3국에서 보였던 알파고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파고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세돌 9단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보면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초반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기세가 없는 알파고스러운 수를 두면서 다른 국면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작전적으로 정확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세돌 9단의 작전과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해법 그것이 만들어낸 명국이라 저는 평하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알파고가 자신이 스스로 불리하다고 느꼈을 때 나오는 수법들은 분명히 그 명국에 조금 이제 명국 더럽힐 수 있는 수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나온 수법들이고요. 네. 인간에서 봤을 때 특히 이세돌 9단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세돌 9단이 만들어낸 명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홍민표 해설위원께서 이세돌 9단이 알파고다운 수를 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도 네. 이 상대가 알파고이기 때문에 이 상대를 대비한 계산된 네.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계산된 작전이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대국이었고요. 자, 이제는 저희가 마음 편히 오늘 그 명국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초반은 이국대와 같은 네. 포진이었죠. 네, 여기서 참 놀랐습니다. 여기서 좀 이 네. 순간에 저희가 좀 흥분을 했었죠. 이국의 이 내용과 같게 진행이 되어서 네. 다시 재현이 되나 싶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세돌 9단이 끝나고 복귀하면서 살짝 궁금하게 됐고 아쉬워했던 네.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국자로 갔으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전도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안 되면은 그게 이런 식으로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기엔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다면은 항상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붙여서 패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것이 어땠을까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네. 오늘 사국에서 보여줬고요. 네, 궁금증도 서로 풀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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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세돌 9단도 계속해서 알파고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네. 무난한 진행이었고요. 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네. 재밌는 수가 나오죠. 네. 네. 정말 재밌는 수인데 이게 나오는 수법이에요. 종종 나오는 수법인데 부분적으로는요. 네. 하지만 이배석에서는 이배석에서는 처음 나오죠. 네. 왜냐면은 이제 당장 이렇게 또 싸움이 불리하기 때문에 당장 붙여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다음에 알파고스를 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응소타진이죠. 이제 네. 요 교환하고 벽 쌓이면 싸우겠다는 얘긴데 네. 이것도 이 보통 기사들이 두지 않는 알파고다운 응수타진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처음 나오죠. 쳤죠. 알파고스로 수가 네. 여기서 이세돌 9단이 일부러 좀 피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끊는 싸움이 네. 이제 보통의 이제 이세돌 9단이 두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보통 이제 젖혀 있고 나서요. 네. 뭐 지키고 이게 느는 것은 이제 백도 늘어서 좀 갇혔죠.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라면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세돌 9단도 생각했기에 이 싸움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니면 혹은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물러서는 바둑을 두려고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택을 했고 네.
여기서 계속 밀어가고요. 네. 근데 진짜 엄청난 인내심이에요 지금. 네. 이세돌 구단이 여기도 늘고 여기도 늘고. 네. 만약 이제 기사들 간의 대결이었다면은 차단을 네. 해서 전투로 이끌어 갔겠죠. 그렇죠. 네. 오히려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뒀다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두니까 좀 생소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막 붙여가서 오히려 알파고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 네.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좋은 수가 됐죠. 좋은 작전이 됐죠. 네. 자, 네 이렇게 호방한 행마를 보이면서 아, 여기서 여기를 갔단 말이죠. 네. 사실 잘 안 떠오르는데. 네, 이걸 또 늘어놓고 여기 그러니까, 또 젖혔어요. 네. 지금 왜 안 떠오르냐면은 지금 젖힌 수도 잘 안 떠오르고요. 그래서 늘어간 잔이 자연스럽게 이제 백두를 연결시켜주는 행마법이니까 저에서 잘 안 떠올랐는데 네. 근데 젖혔어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젖히는 수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짚었구나 라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세돌 구단이 네. 이 젖히는 수를 두면서 더 의외를 만들어줬죠 저희에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세돌 구단은 직접 세 판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본 사람 들이 열심히 봤어도 본인보다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희들이 모르는 알파고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작전이었던 겁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서도 하나 끊어놓고 네. 자 이제 단수 치고 네, 호구를 치고 그리고 나갔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네. 일견 이 바꿔치기는 흙이 좀 더 커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고 네, 치고 이어가자. 네. 사실 저는 여기서 뭐 이런 식의 바꿔치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마 이 정도는 백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꿔치기라면 이제 백도 충분하거든요. 네. 근데 이세돌 구단 생각은 이제 여기 두면 막는 맛이 너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실제로도 맛이 상당히 나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이런 식의 바꿔치기 되니까 뭔가 좀 불만스러웠습니다. 네. 이게 더 커 보였어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여기서부터 이세돌 네. 구단의 장점이 드디어 발휘가 되는데요. 아 여기서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여기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알파고와 또 최강으로 나왔죠. 네. 날일자. 네. 네 날일자죠. 호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세돌 구단도 약점을 만들어 갔습니다. 네. 약점 만들고 하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이게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홍익표 해설위원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네. 홍익표 여기를 붙이고 나서 네, 저는 붙이고 나서 했고 이게 이건 좀 저희가 한번 장시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네. 붙이는 것과 그냥 끼우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끼운 수가 네. 예, 뭐 신의 한 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오늘 바둑을 이세돌 구단의 승리로 이끈 수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정말 그 좁은 자리에 끼어가는 수, 아, 이 수를 발견해내네요. 네, 이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묘수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늘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됐고. 네, 이러고 끊어서는 일단 자체로는 수가 났어요. 네, 여기서 수가 나니까 이제 알파고가 좀 안절부절 못한 것 같아요. 냉정하게 그냥 때리고요. 네, 때리면 수를 치고. 내줘도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두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네. 네. 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 맛이 상당히 나빠서 백이 함부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돌이 또 잘 잡히는 형태가 아니어서 네. 이 돌은 잘 잡히지 않고요. 그렇다면 백이 결국 행마를 하고 살고 이제 지키는 흐름이 나오는데 네. 마지막 큰 자리를 흙이 갈 수 있으니까 아직도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흙이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근데 알파고의 선택은 이제 여기서 때리질 않았어요. 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이현욱 해설위원의 생각은 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수법이었구나.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네 이것까지 나갔죠. 이것까지 나가고 다 교환했죠. 네. 사실 안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지킨 다음에 네 아, 이거는 먹였
아, 이것도 이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먹여주면 따니까요. 네. 그렇죠. 지키고 나서 끊고 이 그림을 아, 했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 그림을. 네. 이 그림 했을 때 좀 기가 막히게 활용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띄웠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이 알파고의 의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바로 나가버렸죠. 네, 여기 나가고 네. 끊고 이제 네. 나가니까 이러고 따냈죠? 따냈습니다. 네. 여기 젖혀가니까 여기를 늘고요. 늘고요. 예. 네. 여기에는 또 상당히 득이 됐는데 네, 일리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아 이러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끼웠나요?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아, 여기를 끼웠죠. 여기서 네. 끼웠습니다. 네, 이걸 끼우고 이걸 받으니 이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 바로 아, 했어요. 하고 했죠. 네. 네. 하고 여기를 하고 막으니까 또 여기를 늘었어요. 거길 또 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희가 너무 미스테리한 게 지금 바둑이 네. 아직 흙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네. 아직은요. 어려운 장면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이 수가 나오면서 이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패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었을 때 저기 한카딘 수예요. 아. 이 수가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분적인 손해지만 이 수로 인해서 이 전체가 이제 살아가게 됐거든요. 이 흙을 압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끊어서 이 백을 포획하고 이쪽 사활을 승부로 갔으면은 근데 그렇죠. 네. 뭐 어려웠을긴 한데 이것도 근데 이미 네.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데 먼저 붙여도 네.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이쪽이 너무 되었으라. 네. 보시면요. 네. 지금 이 실제 복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끼워간 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과 동료 기사들은 어떤 부분을 짚어보고 있는지. 지금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중간 수순을 네. 상략하고 네. 바로 끼우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실전처럼 돼 있다고 보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계속 그 중앙 관련 얘기를 하네요. 역시 거기가 가장 포인트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이 끼웠을 때 이게 칩 받는 게 어떻게 되는 여기요, 건지 여기요, 여기. 예, 네.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거는 직접 홍피오에서 물어보는 걸로 네, 네, 나중에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백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잘 되긴 했습니다. 실전은 너무 결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도려간 거예요. 네, 그 여기를 교환을 하고 날일자를 가니까 이 날짜 가니까 지금은 확실히 이제 이세돌 구단이 승기를 잡는 장면이거든요. 네. 이세돌 구단 이제 복귀를 마치고 네. 기자회견장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쳐다보고 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하고 네. 이 알파고만의 승부수가 네, 등장하는 거였을까요? 이쪽은 그래도 좀 이해는 됩니다. 일리가 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하고. 교환들을 한다는 게 알파고가 정말 여기도 교환하고 날카롭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차이가 네 격차가 좀 예, 나질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것도 이제 계산상으로 안 넣었었지만 요 교환도 이 단서돼 있죠. 네. 이 교환도 돼 있죠. 이 교환도 하고 그러니까 네. 부분 계속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이 저초간 수가 네. 이 수는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수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끝내기에서도 알파고가 잘 뒀네요. 이때는 사실 네. 저는 마음 못 났습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승부업 같은 수법이었는데요. 네. 이제 예상되는 그림을 이제 여기에 붙이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똑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하나 꼽으려요. 여기. 이건 받아야죠. 네, 그리고 여기 날짜하고 이것도 받아야 되고. 네, 여기는 이제 실전과 같이 끝내는 네, 상태고요. 똑같이 되고 이제 이런 거 다 선성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다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가 젖혀져 있다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백이 끊어듣는 건 이제 후수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꼽으리는 건 선수로 처리를 네. 했죠. 그렇기 때문에 끝내기의 양상이 아예 바뀝니다. 후수로 상변을 제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이 백의 권리를 역으로 두어가면서 이 그 차이를 좁혀가겠다는 네.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해가 됐던 부분이 네. 있었고요. 여기 하나 밀어놓고 받으니까 이제 좋습니다. 여기를 갔죠, 여기 날짜. 네. 네, 날짜 갔을 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끝내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미세져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아, 여기 밀어놓고요. 네.
한 집반은 최소 지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있고 한두 집반은 유리해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이거 빠지니까 네. 이게 또 한 집 이상 손해. 네, 한 집 이상 손해네요. 일로 가죠. 그 이 지금 방금 빠진 수가 이 우변에서 빠진 수와 비슷해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이문수죠. 혹시 뭐 이렇게 잡히는 말 나면 무조건 빠져주는 건가요? 네. 정말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러다 이제 들여다보고 찌른 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입구자로 끝내기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도 졌어요. 지금은 네. 뭐 미세하긴 한데 그래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네, 것이다. 네, 이거까지 해서는 거의 석집반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걸 하니까 이제 좀 차이가 이제 한 또 한 집 손해보고 지금 그 수가 결정타였을까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 결과가 바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의 약간 좀 의미 없는 수법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부가 이미 자기가 판단했을 때 결정이 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둬도 이제 이긴다 혹은 어떻게 둬도 진다라고 그렇죠. 판단했을 네.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 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도 뭐 계속 이런 수 나오잖아요. 네. 네. 이때는 이미 지금 불리하다고 네, 지금 계산이 네, 나온 뭐 거예요. 여기도 수순하고 확신을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파고가 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던지냐. 네. 그 부분이었는데 네. 오늘 확실히 던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제4구 이렇게 첫 수부터 함께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시 한번 감상을 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이 패착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착이요? 네. 패착. 이 바둑에서 패착, 글쎄요. 패착이라면은 뭐 여기 한 칸 뛴 것도 생각해보시고 저는 이제 약간 그 전으로 돌아가서 끼웠을 때도 그렇고요. 끼웠을 때도 실수고. 그래서 오늘은 알파고의 패착보다는 네. 이 이세돌 구단이 끼운 수가 알파고를 완전히 제가 보이는 약간 흔히 말하는 이제 멘붕을 네.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속 실수를 연발시켰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알파고가 거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세돌 구단의 승차근 정말 이 중앙의 그 끼운 수, 그 끼운 수를 네, 꼽아볼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 또 패자 입장에서는 패인을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패자 측에서 바라본다면요. 저는 이제 끼웠을 때 이제 치받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요. 네. 물론 이제 한 수를 지목한다면 이 띈 수가 패착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쪽 끼운 수나 이제 시착들이었지만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백이 승리를 가져가는 계기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세돌 구단도 끝나고 복귀를 많이 했지만 네. 저희들도 엄청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네,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홍민표 구단은 이 알파고의 패착, 이 중앙에 한 칸 뛴 수, 그 수를 지목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역시 오늘 바둑의 포인트는 이 중앙전이었을까요? 네, 중앙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 이수죠, 이수인데 네. 오늘은 하여튼간에 자꾸 전략 얘기를 하지만 네. 이세돌 구단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든 거는 이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네. 이 바꿔치기죠. 네. 탁하는 무리스러워 보였는데 어쨌든 바꿔치기 모양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일단은 자신의 돌을 안에다 넣어주고 근데 그 만약에 수가 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수를 내는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성공을 네, 거둔 것 같습니다. 참 이 작전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기분은 어떨까요? 예, 현장 서울 포시즌스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마인드 챌린지 매치 4국 승리의 주인공은 이세돌 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가 등장했다고 해서 한계를 시험하기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적을 알기 위한 노력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이세돌 구단, 진정한 프로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마지막 5국은 15일 화요일에 펼쳐지니까요. 끝까지 바둑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현장에서 이소원이었습니다. 네. 아, 이세돌 구단의 이 모습을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네. 네.
삼국에서 정말 이 인터뷰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의 기분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어떻게 이제 승리 인터뷰를 이제 공식으로 할 텐데 네.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좀 그리고 어떻게 알파고가 돌을 던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화면에 보니까 예, 뜨더라고요. 그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뜨면서 그걸 아장이 보고 네. 돌을 올려놓는 네. 그걸 했는데 생각한 거랑은 틀리게 뭐 비슷하네요. 크게 특이한 건 없었고 네. 네. 저희가 이 사국을 놓고 많은 예측을 해봤잖아요. 네. 패싸움도 나왔고요. 네, 모든 거의 나올 수 있는 작전이 거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흉내 바둑을 둘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아, 네. 네, 흉내 바둑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흉내 바둑 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네. 이제 자신의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알파고의 바둑을 따라 두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본인이 상당히 그렇게 둔다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바둑에 신이랑 두더라도 그렇게 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흉내 바둑이 나올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고 판단을 네. 했었고요. 오늘 같은 이런 삼국을 비춰봤을 때 오늘 같은 작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네.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뭐 치열한 전략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국 이제 한 판 남았습니다. 5국도 저희가 전망을 해봐야겠죠? 두 분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글쎄요. 이제 아마도 이제 오늘 또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더욱더 가벼운 마음을 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좋은 바둑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시리즈 사상 가장 멋진 바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봅니다. 홍민표 구단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5국이 상당히 이제 많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오늘 같은 승리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5국에서 이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4국이 끝이 났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저희에게 1승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많은 감동을 준 이번 시리즈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이 5국은 하루 쉬고 화요일 펼쳐집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그리고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세계의 대결 이제 한 판 남았습니다. 감동의 드라마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